이번 시간에는 물병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당한 크기의 로프를 두개 연결했습니다. 여기 연결했죠? 반으로 여기서 두 개의 고리를 만들었죠. 그래서 세계 방향으로 팔자로 만듭니다. 반대편에도 팔자를 만듭니다. 만들었죠? 두 개를 겹칩니다. 겹쳤죠? 겹쳤습니다. 여기서 이 부분을 잡고 가운데로 통과시키면 됩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?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물병을 집어넣고 좌우로 당기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죠. 무슨 자. 고리를 묶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면 두 개의 고리가 나오죠. 그래서 팔자로 만듭니다. 팔자를 만들어주고 반대편에도 팔자를 만듭니다. 가져와서 포개입니다. 팔자 포개는 거죠. 여기서 이 부분을 고리에 넣고, 이 부분은 왼손은 물병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잡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좌우의 균형이 똑같죠? 그래서 물병을 넣고 고리에 맞게끔 두 개가 만날 수 있게끔 조정해서 맞추면 되겠죠? 당겨주면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. 마지막으로 그래서 고리를 연결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. 두 개의 고리가 됐죠. 두 개의 원입니다. 여기서 팔자를 만들어줍니다. 팔자가 만들어졌고 반대편에도 팔자를 만듭니다. 이것을 옮기든가 이것을 옮기든가 관계는 없습니다. 그래서 똑같이 포개입니다. 팔자 포개죠. 요 앞에 있는 고리를 이맨 오른쪽에 집어넣습니다. 위에서 아래로. 이 손가락은 물병 들어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이렇게 맞추어서 집어넣고 좌우로 당겨주면 물병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좌우가 맞죠. 좌우는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좌우 균형을 맞추면 되겠죠. 손가락을 넣은 상태, 이 물병 자리죠. 잡아서 집어넣고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물병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.